자, 이번 시즌도 이제 10경기 남았고요. 지금 남은 일정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 득점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리그 1등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달려가 봅니다. 리그 29라운드는 칼리아리 원정이고요. 생각보다 성적이 좋네요, 칼리아리. 사이드를 한번 봐주나요? 파케타가 좋고요. 테오 다시 질라탄!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시즌 21번째 골 전반 3분에 몰아쳐요. 자, 갑니다. 자, 클레베르트, 베나체르, 콘티, 베나체르. 오, 그렇게, 그런 패스는 안 돼요. 질라탄 그런 거 못 잡아요. 좀 생각을 하고 좀. 자, 파케타, 질라탄 안으로 빨리 들어가, 안으로 빨리 들어가! 시간을 너무 끌지 마시고요. 좋아요, 짧은 패스. 그렇죠, 콘티. 이건 슛이다. 그렇죠. 이건 슈팅 각이었어요. 요건 인정합니다. 전반 12분, 2-0. 캐시에도 점점 활동량이 늘어나는 게 보여요. 클레베르트가. 요건 크로스 해야죠. 크로스 해야죠. 그렇죠. 아, 근데 크로스가. 그냥 오른발로 올리지 왜 왼발로 저랬을까요? 질라탄 그냥 뺏어. 자, 질라탄 뺏어. 뺏어. 자, 뺏어. 어, 뺏어! 그렇죠! 나이스! 야, 최고의 장면이 나오네요. 질라탄 이번 시즌 최고의 장면. 역대 이 FM에서 최고의 장면이 나왔어요. 야, 이건 진짜 최고다. 아, 왠지 뺏을 것 같죠? 오, 자, 질라탄 헤드트릭. 야, 질라탄 미쳤네요. 이것이 진짜 스웨덴의 사자네요. 폭발하는 스웨덴의 사자입니다. 악살트가 아예르. 자, 아직 기회가 있죠. 질라탄 넘어졌어요. 자, 내 골 기회입니다. 아까 멘탈이 나갔어요. 그렇죠, 질라탄 내 골입니다. 40살에 지금 투혼을, 마지막 투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5-0 질라탄의 내 골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그 두 번째 골, 그 골키퍼와의 그 신경전은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기대를 충족한 밀란이고요. 질라탄의 투혼, 아, 잘 봤습니다.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투혼이었고요. 노익장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질라탄 22골로 단숨에 치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호날두가 19골. 그리고 유럽 골든슈는 지금 전 세계 상황도 봐야 되거든요. 일단 라리가, 메시가 20골, 지금 질라탄 못 따라오고요. 프리미어리그, 아구에로 16골, 여기는 뭐 글렀고요. 아, 리그왕, 여기는 약간 그런데요. 아, 은바페도 20골, 못 따라오고요. 이탈리안 우리고, 분데스리가, 여기에 또 레반도프스키가 없고요. 티모 베르너 20골. 거의 다 20골인데 지금 질라탄만 22골. 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30라운드는 피오렌티나와의 홈경기입니다. 부상 뭐야? 아, 이거 대량 득점 지금 가야 될 타이밍에 빨간 부상 나오면 어떡해요. 이제 리그도 이거 포함하면 9경기 남아있는데. 좋은 분위기에 지금 테오의 부상이 찬물을 끼얹게 생겼어요. 자, 질라탄 이게 넘어간다고요? 질라탄 공격 장면이 우리 지금 전혀 안 나와요. 아, 뭐. 공격 장면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이 상황 타개를 해야 됩니다. 자, 돈나룸마가 진짜 열정적으로 방어해줘요. 시작부터 우리가 테오가 부상당하면서 좀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파케타! 와, 이걸 넣네요. 아, 이게 뭐예요? 크루톤에. 와, 하지만 돈나룸마의 진짜 미친 선방. 아이고, 이런. 그 완벽한 분위기가 한 경기만에 그냥 없어졌네요. 질라탄 다시 최저 평점 6.4를 찍습니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테오는 3개월 망했네요. 장기 부상 당했네요. 복귀한 후에도 출전 시간을 보장해주고요. 약속을 했는데 뭐야? 아예르는 포지션에 잘 해주고 있는데 왜 이러죠? 아, 그 4-3-3이 아니라서 그런가? 자, 그리고 국가대표 일정이 있는데 이거 더 이상 다치면 안 돼요. 지금 태호가 다쳐가지고 우리 빨간불 들어왔어요. 저희 팀은 그냥 매달 4경기예요. 일주일에 한 경기씩. 와, 이렇게 널널한 팀이 진짜 역대 있었을까요? 리그 31라운드는 레체 원정입니다. 레체 지금 순위 꼴찌예요. 꼴찌 팀을 상대로 저희 그리고 4-3-3 한번 해야 돼요. 지금 아예라하고 잘못하면 약속이 깨지겠어요. 그래서 잠깐 이번 경기에서 아예르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차라노 올루, 락살트, 베나체르.
아예를 그렇죠. 와, 아예를 자기 포지션에 가니까 또 엄청난 중거리 슛 보여주네요. 지금 아예를 세 골이 전부 중거리 슛이었죠? 자, 락살트가 가운데 봐야죠. 가운데 봐야죠. 질라탄 가잖아요. 베나체르, 락살트 가운데 봐야죠. 질라탄 가잖아요. 질라탄 가잖아요. 클루베르트 시즌 7번째 골. 와, 클루베르트도 꾸준히 많이 넣네. 자, 고던의고요. 캐시에가 오, 페널티킥. 오, 이거 왜 페널티킥 안 줘? 어, 페널티킥 이거 왜 안 줘요? 차라놀루. 자, 질라탄한테 창의적으로 찔러주세요. 창의적으로 질라탄한테. 창의적으로 제발 질라탄한테. 그렇죠, 질라탄 받아먹기. 캐시에가, 캐시에가 그렇죠. 4-0 만들어내고요. 자, 4-0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잘했다. 좋은 승리였다. 아이르하고 지금 약속 때문에 그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한번 넣어줬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MOM을 딱 차지했고요. 다시 4-2-3-1로 가고요. 파케타 들어오세요. 세리에A 32라운드 다음 상대는 AS 로마입니다. 저희 팀에게 첫 패배를 안겨줬던 그 팀이죠. 하지만 이번에 우리 산시로 홈구장이고요. 지난번 경기 때 로마에게 진 빚이 있다. 나가서 확실하게 받아주자. 너 왜 반응이 없니? 락살트 너는 빚이 없어? 부담감을 떨쳐버리게. 어, 이게 뭐야 이놈. 너네 빚이 없어. 자, 차라노울루 따라가야죠. 락살트가 빚이 없는 락살트. 콘티 이쪽 봐야죠. 그렇죠, 캐시에 공 잘 돌아가요. 콘티 질라탄. 아, 차라놀루 오른쪽 봐야죠. 클레베르트 돌파 직접 직접. 와, 클레베르트 직접 돌파 되게 멋졌어요. 클루베르트 아버지의 명성이 헛되지가 않네요. 캐시에, 캐시에 너 하지마, 너 하지마. 캐시에 슛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야 되니. 파케타 오른쪽 봐야죠. 오른쪽 봐야죠. 야, 파케타 그건 하지마. 여러분들 제발 질라탄 골 안 나오면 망해요. 와이씨, 이런 또 망했네. 락살트 부상은 일주일 괜찮아요. 33라운드는 삼프도리아 원정. 다시 한번 대량 득점을 한번 노려볼 기회예요. 자, 칼라브리아 오늘의 지금 가장 큰 변수죠. 오른발잡인데 왼쪽 윙백으로 출전했고 또 스로잉은 이쪽에 와서 하네요. 아, 설정이 잘못됐나봐요. 베나체르 카스티오. 자, 떨궈주고. 아, 자, 카스티오 오늘 윙으로 지금 나와있죠. 오, 자, 돌파했고요. 오, 카스티오가 이거 왜이래. 와, 카스티오가 엄청 빠르거든요. 카스티오가 16, 15 엄청 빠르진 않네요. 적당히 빠르네요. 자, 오른쪽은 괜찮아요. 오른쪽은 괜찮고 왼쪽이 우리가 안 좋고요. 파케타. 자, 질라탄 빨리, 질라탄 빨리. 아, 빨리, 더 빨리 좀 뛰세요. 진짜. 아, 클루베르트 자기가 직접 해결하네요. 질라탄 뛰는 걸 뒤에서 봤다가 클루베르트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자기가 그냥 왼발로. 가비아디니. 오, 돈나룸마. 저희 팀이 그리고 생각보다 실점이 되게 적어요. 지금 로마뉴리, 무사치오, 잔누이치, 돈나루마까지 수비 최종 라인이 괜찮은가봐요. 칼라브리아, 로마뉴리, 가운데 아예를 받아주고요. 오늘 캐시 대신 나왔는데 잘해주고 있어요. 자, 카스티오도 잘해주고 있고. 어, 좋았다, 카스티오 한 건 하네요. 질라탄 넘어졌죠? 갑니다. 어느 쪽으로? 아우, 씨, 막히는 줄 알았네. 자, 그래도 들어갔죠? 자, 베나체르가 로마뇨리. 와, 무사치오. 대량 득점 더 몰아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몰아칩시다. 어, 이거 질라탄 왜 나와있어. 아, 갈비뼈 타박상이 큰일났네. 와, 자기가 아예 나와있네요. 파파엘 레앙을 데리고 왔는데. 와, 질라탄 첫 이건 것 같아요, 부상. 근데 갈비뼈 부상이면은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닐 거예요. 질라탄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골 넣고 빠지세요. 질라탄 아예 어떻게 할 거예요. 클루베르트가 또 자기가 해결하네요. 클루베르트 마로니. 아이고, 이거 실점하네요. 아, 질라탄 나가자마자 실점을 하고 있어요. 경기는 4-1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질라탄의 부상이 어떻게 됐나를 봐야 돼요. 자, 클루베르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야, 질라탄 부상 소식이 없네요. 자, 이러면은 가벼운 부상이었다는 얘기죠? 갈비뼈 부상이. 하파엘 레앙은 데뷔했고요.
어? 가벼운 부상이었나봐요. 오케이 오케이. 부상이 없죠. 와 근데 능력이 130. 와 주력 8까지 내려갔어요. 진짜 지구력 8까지 내려갔고 민첩도 9까지 내려왔고요. 야 이거 이번 시즌 끝나면은 130 밑으로 내려가겠어요. 어벨도. 어 잠깐 병 걸린 거 잠깐 5일 이거는 유벤투스전에 못 나오는 거 아닌가요? 5일 후의 경기인데 어 요거 살짝 그렇네요. 지금 저희 이제 일정이 5경기 딱 남았거든요. 베나체르 부상 조심해야 돼요. 콘티도 부상이 당했고요. 리그 이제 5경기가 남았고요. 유벤투스한테 저희가 이제 진 빛이 있죠. 이탈리아컵에서도 탈락했고 계속 원정에서만 만났지만 이번에 우리 홈 보여줍니다. 우리의 실력이 어떤지. 와 서로 지금 5연승 중이고요. 캐시 기어다니지 마시고요. 콘티 질라탄 보면은 클루이베르트 질라탄 보면 질라탄 아이고 클루이베르트가 진짜 믿음직해요. 클루이베르트 살아나 올루 오! 자 락살 질라탄 분명히 득점이 나올 거. 아 올리비에 지루 또 나왔어요. 지난번에 우리에게 서력을 준 지루. 하지만 또 우리 공격이죠. 콘티 클루이베르트 어 콘티 캐시를 주세요. 질라탄 그렇죠. 복수의 시간입니다. 이날을 위해서 사자가 갈비뼈 부상을 지금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부상을 안 당한 게 아니에요. 부상이 있는데 그 갈비뼈 부상을 지금 숨기고 있어요. 질라탄이 그러고 뛰는 거죠. 엄청난 투혼입니다. 질라탄의 멋진 골로 드디어 유벤투스 놈들에게 복수를 했어요. 홈경기에서 유벤투스를 그냥 일방적으로 난타했죠. 한 번도 그 주도권을 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수비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콘티가 MOM이네요. 칼라브리아의 2주 부상 큰일 났네요. 와, 윙백들의 부상이 자꾸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도 뭐 이제 4경기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4경기만 버티면 돼요. 5월의 일정도 항상 우리는 뭐 마찬가지죠. 딱 4경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경기씩. 이제 볼로냐가 마지막이고요. 마테오 무사치오도 발목 염좌. 와 갑자기 시즌 4경기 남았는데 수비수들이 줄 부상을. 오 시몬 케루도 부상. 오 이건 안 되는데요. 아 이러면 아이에르가 여기로 들어가고. 아 갑자기 줄 부상이 이렇게 이어져. 자 세리에 35라운드 이번 시즌에 딱 마지막 남은 하나의 고비입니다. 밀란 더비 인테르 원정이에요. 저희 팀은 지금 수비 쪽에서 부상이 조금 많은 게 고민이죠. 여기 상대방은 이렇게 원을 만드네요. 이게 무슨 전술이야. 5-3인가요? 괜찮죠? 아 도나루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마지막 기회 올라가면은 마지막 기회. 아 페널티킥 안 나오나요? 자 코너킥 마지막 기회 후반 추가 시간입니다. 추가 시간 마지막 기회. 아 슈크리냐르가 또 그걸 걷어내네요. 아 아무것도 못하고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주세페 메아차에서의 대등한 시합. 아, 뭐 원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요. 아 콘티도 제재당했네요. 이러면은 우리 선수가 없잖아. 칼라브리아도 부상이고요. 아 선수가 없는데?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모험을 걸고 아예르가 차라리 이렇게. 아예르는 거의 지금 여기 못 보는데 선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3경기가 남았죠. 리그 16위 팀 다행히 괜찮아요. 저희는 수비 쪽에서 부상의 악몽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요번에만 어떻게 잘 넘어가면은 다음부터는 좀 될 것 같아요. 일반 재활 하고 있나요? 빨리 일반 재활 돌아오시고요. 아예르가 딱 한 경기만 버텨주세요. 캐시에 그렇죠. 락살트. 아 페널티킥 좋아요. 시작하자마자 전반 14분. 이거는 뭐 페널티킥이죠. 앞돌기로 한 바퀴 굴렀거든요. 이번엔 어느 쪽으로 찰 것인가. 되게 강하게 차거든요. 강하게 그렇죠. 몇 번째 골이죠? 28번째 골. 30골 잘하면 찍겠어요. 앞으로 이제 두 경기 남았는데 작년에 미국에서도 30골 넣고 왔거든요. 베나체르 캐시에 창의적인 거 살아놀려가 창의적으로 넘어지는 거 창의적이니. 오 반대편 하지만 아예르가 있죠. 자 아예르가 수비에서는 진짜 좋아요. 자 그렇지 창의적인 거 나왔다. 오 질라탄 좋고요. 다시 질라탄한테 그렇죠 그렇죠 창의적인 거. 와 질라탄이 자기가 직접 해결합니다. 받아가지고 창의적으로 반대편 넘겼다가 다시 그 반대편에서 넘어온 은혜 갚은 그 개구리 마냥 은혜 갚은 그 뭐죠 그 하여튼 그 개구리 마냥
두 골을 넣었어요. 어 뭐야? 아 우승을 확정지었네요. 저희가 아직 두 경기가 남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승을 확정지었어요. 어 이거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지금 질라탄 득점 때문에. 자 질라탄이 또 두 골을 넣은 거 너무 엄청나고요. 자 갑시다. 밀란 세리에 A 우승컵을 들어올리다. 와 저희 팀이 컬러가 되게 이상해요.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유벤투스하고 우리 득점이 되게 적죠. 그런데 실점을 되게 안 해가지고 이기고 있어요. 우리 팀의 수비수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닌데 공격을 오래 해가지고 수비할 기회가 적어서 그런가. 되게 실점을 적게 하면서 이겨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별로 강팀이라는 생각도 안 드는데 이렇게 우승을 해버린다고요? 압도적으로? 왜냐면 제가 지금 하면서 우리 팀이 그렇게 강팀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쉽게 우승했어요. 오, 되게 팀 컬러가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콘티가 이거 경고 누적 징계에서 돌아왔고요. 아이르가 올라가고 잘 버텼죠? 무사치오도 곧 돌아올 것 같아요. 칼라브리아도 돌아오고 있고요. 와씨 이런 무사치오가 돌아오니까 이번에 로마뇰리가 부상이네요. 아 수비 쪽에 진짜. 그리고 말디니는 어디까지 성장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를 말디니도 한번 경기장 밝게 해줘야 되겠네요. 자 세리에 A 37라운드 사소울로 원정입니다. 상대는 리그 12. 현재 성적은 들쭉날쭉. 와 이브라이모비치. 오 뭐야 이거. 오 잠깐만요. 오, 엄청난 골이 또 나왔어요. 40살에 엄청난 쇼. 와 아까 골키퍼한테 그거 한 거에 이어서 지금 프리킥. 와 질라탄 진짜 엄청납니다. 돌리안. 자 캐시에 걷어내주고. 역시 우리 로마뇰리가 없으니까 안되네요. 와 이걸 비겼네요. 하지만 질라탄의 그 엄청난 프리킥이 있었죠. 자 이제 마지막 경기만 잘하면 돼요. 클루이베르트 마지막 경기에 못 나오네요. 락살트도 못 나오고. 아 이놈의 경고 누적들. 우리 팀의 경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이 마지막 경기인데 최종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리그 소식 일단 스페인부터 봅시다. 메시가 29골. 여기는 볼 거 없죠? 리그앙의 음바페 28골. 마무리가 됐네요. 메시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최종이 29이네요. 제가 28. 한 골만 넣으면은 골든슛 동률입니다. 자 리그 마지막 경기죠. 38라운드 볼로냐와의 경기입니다. 한 골만 넣으면 돼요. 자 차라놀루 시작부터 한 골 좋습니다. 질렀단. 어 뭐야 왜. 아 이런 무사치오 넣어. 질라탄의 골든슛을 지금 무사치오가 망치나요? 자 다시 질라탄! 베나체르 넘겨주면 칼라브리아. 자 여기 질라탄. 자 한 골만 넣으세요. 다니엘 말디니 넣어주기로 했단 말이야. 자 카스티오. 아니 너가 슛 때리지 말고. 아유, 말디니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 경기는 넣어주려고 했었는데 말디니가 오른발 잡으니까 윙으로 들어갑니다. 제발 질라탄 한 골만 질라탄 받아냅니다. 와 그걸 도움을 기록한다고? 자 말디니 보여줘야죠. 아 이게 뭐야 캐시에. 아니야 캐시에 너는 진짜. 아 얘 또 퇴장인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올라갑니다. 아 하지만 또 저건가요? 뭐 파울인가 있었나 보네요. 자 걷어냈지만 베나체르가. 자 빨리 추가 시간 빨리. 얼마 없어. 빨리 돌려 빨리. 마지막 공격에 빨리 앞으로. 아 이대로 끝나네요. 이런. 아 마지막 경기에서 질라탄이 골이 필요했는데 도움을 기록했어요. 아 너무나 안타깝네요. 산시로에서 승리를 굳혔지만 질라탄의 득점은 안 나왔어요. 다행히 호날두는 3골차로 여유있게 제쳤는데 문제가 리오넬 메시를 넘지 못했어요. 한 골차로 메시한테 졌어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는 일단 세리에 A 득점왕은 차지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차선 목표는 했죠. 뭐야 은퇴일을 결정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은퇴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고 하네요. 가족 및 친구와 논의한 끝에 그는 전성기 때 은퇴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생각을 밝혔다. 2020년 6월 24일에 은퇴할 생각... 우와... 은퇴를 해버려요? 사실은 원래 제가 2년을 하려고 했는데 질라탄 능력치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 도전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데 은퇴를 한다니까 은퇴까지는 시켜주고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어요. 질라탄의 은퇴. 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은퇴. 그리고 뭐 쭉 이제 질라탄의 프로필에 대해서 나오네요. 아, 엄청난 진짜 레전드죠. 이제 이브라이모비치는 와, 선수에서 클릭이 안 되네요. 선수로 클릭이 안 되고 유소년 육성가가 됐습니다. 야, 선수 이거 승부욕이 높고요. 적응력 높고요. 유소년 육성가가 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은퇴. 멋집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질라탄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원래 2년을 계획했었는데 능력치도 너무 빨리 내려가고요. 갑자기 또 은퇴한다는데 맞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뭐죠? 아까 그거 부상. 아까 분명히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자신의 이제 인생에서 마지막 4경기인가 3경기가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상을 당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부상을 안 당했대. 부상을 숨긴 거죠. 와, 그런 사자의 투혼 진짜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라탄 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